기본법이 부탁드릴게요. 둘, 셋.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것으로 포토 타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글즈 대표님,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강한나 씨와 제작진 대표로 기본법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디제이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반응이 어땠나요? 주변에서도 진짜 너무 축하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. 진짜 한나에도 진짜 성공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진짜로 진심어리게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저도 너무 기뻤고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많이 생방송으로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사실 제가 평상시에 좀 소소한 행복을 잘 챙기면서 살려고 하는 좀 성격이긴 한데 그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작은 행복이라도 좀 나눠드리는 그 두 시간으로 네,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 함께 볼륨업, 텐션업, 리슨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강한나 씨였습니다. 주문하신 노래 나왔습니다. 볼륨 웃었음. 볼륨 로그 한나와 준아. 2005년 3월 5일, 제가 처음 연기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날이에요. 그리고 딱 10년 후인 2015년 3월 5일에는 처음 주연을 맡은 영화가 개봉을 했고요. 그리고 오늘은 2020년 1월 6일 생애 라디오 첫 출연, DJ로서의 첫 방송. 이렇게 또 하나의 잊지 못할 날이 생겼네요. 여러분, 저 출세했나봐요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우리 같이 잘 해봐요.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. 저는 DJ 강한나입니다. 소리 질러주세요. 와, 저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 겨울에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. 정말 막 이렇게 첫 방송인데 울면 안 되잖아요. 네. 약간 너무 정말 제가 지금 감격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.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생방송 계속 함께 해주세요. 네, 울지 말자 하나요? 네. 3부 시작하면은
시작하는 우리 모임이 아니에요. 지금까지 볼륨을 높여요 가한나였습니다. 시작이 좋아 조용한 바닷가에 택시가 이렇게 마시는 거 진짜 힘들어하면 진짜 대박이다 진짜. 프로네 프로. 아니에요 저 여기 앉아있으면 되는 거죠? 나가야죠. 이제 나와야죠. 시작이야 Life will go on 네가 길었다면 화낼 거야 내 소원